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,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.